천의 역사가 있는 우리 역사 자료 박물관을 잠깐 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 있고 이제는 여기서 나가야죠. 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수많은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현재 고백 가운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어디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게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잘 보고 좋은 자료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행복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방향이 분명히 우리에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무엇이죠?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만들어 온 과거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과 방향. 이 과거와 비전이 함께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자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비전을 받았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 비전을 받았느냐. 잠시 묵상을 했는데요.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우선 대부분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선지자가 비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들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때 사람들이 비전을 보았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거기에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비전이 있는 개인과 비전이 있는 교인이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에 그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매우 훈련된 사람들, 신앙에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었죠. 부족하면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의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것을 그런 비전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탁월한 종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탁월한 하나님의 종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크게 꿈꾸라는 말만으로 우리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크게 꿈꾸는 것만이 사실은 비전은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비전을 받기 위해서 그냥 비전이 좋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좋은 방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실 때 또 그런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비전에 대한 분명 고백을 합니다. 비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맡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고 명성교회가 정말로 비전이 있는 개인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앞으로 갈 방향과 앞으로 갈 길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비전을 아무리 잘 포장할지라도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을 품어낼 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구호로만 맞춰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은 다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의 교회에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고백에 이어서 우리의 갈 방향, 우리의 나아갈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드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비전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일주일에 6일을 바깥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깥에서 이루어야 하는 여기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루어야 하는 그런 또한 비전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명석교회는 우리 큰 명일동 이와 같은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 잡음은 그냥 그 안에서만 비전을 이뤄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바로 우리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고백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